2000년도 리니지 질리언 서버 초창기 캐릭터이며 전주 출신 30대 남성 유저로 용의 계곡 정상과 본던에서의 외창으로 유명했던 캐릭터입니다. 당시 질리언 서버 6개의 라인 중 가장 강했었다고 알려져 있는 라인, 지존열맹의 대표 캐릭터 중 한 명으로 서버 초기부터 치열하기로 유명한 질리언 서버에서 강함을 나타냈던 캐릭터로도 유명하죠. 2015년 12월 11일에 공지되었던 해골 서버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에선 생성 불가 닉네임으로 소개한 인물 두메님입니다. 1997년 리니지 베타 서비스 이후 1998년 말 리니지의 인기가 상승, 하나뿐이 없었던 데포르조 서버에 이어서 1999년 공성전 시스템이 도입되며 새로운 서버인 질리언 서버가 추가되었고 유명한 유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죠. 켄성과 윈성, 오성, 3개의 성만 존재하던 시절 켄성과 윈성은 지존열이 독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존열맹의 독주를 막을 반항열맹들이 있었지만 당시 강함의 상징인 지존열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었죠. 두메님이 대표로 있었던 혈맹은 지존열맹, 원래 이름은 42인의 전사들. 당시 군주가 카리스마를 찍고 멸류관을 비롯한 카리스마 옵션이 붙은 아이템을 착용한다면 혈맹 최대 인원을 42명까지 받을 수 있어 원년 지존열맹의 이름은 42인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인 호칭은 우린 강하다였죠. 지존열맹은 2001년까지 3개의 성을 관리하고 있는 혈맹으로서 데포로즈 서버의 통제혈맹인 DK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리언 서버의 DK혈맹이었죠. 강함과 팀워크만큼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는 질리언 서버의 최고 귀족혈맹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혈맹원을 뽑는 2001년 당시 기준으론 50방에 8검 이상, 그리고 이동반지는 필수였고 혈맹 내에서는 절대 님이라는 용어보단 형 동생 사이로 지내는 것이 룰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혈맹원들의 월급 또한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강한 세력이 독주를 하면 거기에 대항하는 또 다른 세력이 생겨나기 마련. 두메님은 보통 수성을 할 때마다 지존열의 정리조, 핵심 캐릭터로 외성에서의 싸움이 많았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면 공성 전략과 심리전을 잘 쓴다는 소문들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전략을 짜던 인물로는 크리스마스라는 검은객 캐릭터를 키우던 인물이었죠. 지존열맹은 반항열맹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이때 지존열맹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켄성과 오성의 총군주를 하던 유저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대 남성. 당시 그는 성을 관리하면서 성세금을 현금화하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혈맹원들이 그의 행동을 못마땅하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몇몇 혈맹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일부 혈맹원들이 함께 주축이 되어 성을 지키던 날 선포공주를 들여보내게 되었고 그 성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존열맹 내부에서 간부진들이 교체되었고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의 주인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군주 캐릭터도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전라도 오수지역 게임방에서 관리를 하던 윈성까지 넘겨받게 되는데 당시 오수지역에 거주하는 아도로라는 캐릭터를 키우던 인물이 윈성 군주를 맡게 되죠. 그리하여 지존열맹은 서버 내에서 존재하는 세계의 모든 성을 독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두메님은 켄성을 지키는 혈맹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지존열맹이 질리언 서버에서 독식을 하고 있을 때 본던 2-3층 입구와 용계 삼거리 기둥 그리고 오크숲 근처에서 여러 파티로 버피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리니지 에피소드 8번째 이야기 기란, 리니지의 상징이기도 한 데스나이트 변신과 기란성이 함께 업데이트가 되었죠. 지존열맹은 당연하게 자신들이 손쉽게 기란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항 측에서 연합이라는 세력의 등장과 함께 기란성을 내어주게 되죠. 그 연합라인은 전 서버 최초로 파볼 법사팀을 만들었었고 지존열맹이 가지고 있는 성들을 하나씩 달아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켄성 이후로 오성 그리고 윈성만 남겨져 있는 상태였는데 결국 지존열맹은 남아있던 윈성을 포기하고 스스로 성을 비워둔 채 켄말스람 근처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연합라인은 점점 거대해져갔고 간혹가다 호칭을 보면 지존이 누울 때까지 지존의 씨를 말려주마 등등 다소 살벌한 호칭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존열맹의 대부분 혈맹원들은 연합에게 밀리자 서버를 떠나는 일이 발생되었는데 이때 남은 주축인원들이 두메, 검은개, 크리스마스, 아도르엘프, 양촌리, 야신여, 백원만, 리니지혼, 큰별 등 일부 인원들만 남게 되었고 남은 혈맹원들과 함께 서대문 쪽에서 게임을 하던 혈맹 람세스와 동맹을 맺게 되며 다시 성을 되찾기 위해 전략을 구성하고 캐릭터의 스펙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메님은 지존열맹에 계속 지내며 매번 필드 싸움을 지속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맨 앞에 서서 전투를 해서 그런 건지 질리언 서버에서 강함을 나타내는 캐릭터로 유명해졌죠. 그리고 지존열맹의 대표기사로 자리잡기도 했고요. 람세스와의 동맹과 함께 지존열맹은 다시 일어나게 되며 리니지 에피소드 9번째 이야기 하이네의 등장, 그리고 2002년 10번째 이야기 활용의 둥지가 등장하자마자 새로운 공성 시스템도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공성전을 진행할 때는 퓨전과 함께 부활주문서를 사용한 방어전으로 수성을 하는 게 엄청나게 유리했었습니다.
그러나 리니지의 업데이트로 인해 부활 주문서 사용 시 시체 위에 사람이나 몬스터가 서 있으면은 부활을 시킬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추가로 물약 딜레이까지 변경됩니다. 그래서 강한 기사들이 많았던 지존이 연합보다 유리했고 지존은 연합에게 하나둘씩 성을 뺏기 시작합니다. 기란성을 시작으로 켄성, 오성, 윈성의 하인의 성, 그리고 난성까지 총 6개의 성을 탈환해내며 육성 통일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싸움에서 활약이 컸던 두맨님은 난성 군주가 됩니다. 혈맹 이름은 지존 라인의 베스트 섹시 클럽. 육성 통일 이후 로데마이 서버에서 너의 바램이라는 캐릭터가 용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존 혈맹 인원들도 법사만을 이용해 발라카스를 에볼로만 잡게 되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한 계정들이 죄다 압류를 당하게 되어버렸고 아이템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그 압류들이 풀렸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인물은 리니지 질리언 서버의 두민님이었고요.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그 추억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민님 관련해서 질리언 서버 초창기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많은 자료와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게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의 자료를 찾는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또 그 자료들이 사라진다는 게 씁쓸합니다. 그럼 다음엔 더욱더 재밌는 추억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요. 생각나시면 한 번씩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